사실 저는 좀 뭐래 신세대 이제는 신세대도 아닌 것 같은데 신세대 법조인이라고 말을 들어서 그런데 그위 선배들 제가 이제 한변의 사무총장인데 이제 위 선배들 변호사님들을 보면은 되게 전직 뭐 기관 그 법관 대법관 어번들 예. 검사장 뭐 이런 서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것이 그런데 위시대. 그게 박주현 변호사님 씨는 위시대. 그런데 뭐 지금 대법관 세대가 지금 그런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권위나 이런 것들이고요. 사실 부정선거는 그런 것을 뛰어넘은 차원이거든요. 뛰어넘는 거죠. 네. 지금 국민 주권이 진짜 박상대미 기하이묘 이런 어떤 지금 기민 독립선언문을 그 낭독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싸워야 될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뭐 권위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 그 밑에는 그 밑에 뭐 권위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솔직히 서열도 필요 없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황교안 대표님도 나오시고 환경 후보님도 나오시고 이제 차기현 변호사님도 과감히 할 말을 하시는 분이세요. 예. 그래서 제가 뭐 변호사님도 페이스북에 이제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사실 차기현 변호사님도 부정선거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작년 2020년 4월 말경까지는 저하고 뭐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그때는 야 그런 거 있을 수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었지만 증거 보존 절차에서 나온 증거를 보시고 아 그게 진짜야? 진짜야? 이렇게 하시다가 한 5월 중순경이었을 거예요. 부정선거를 확신하게 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차기현 변호사님 되게 합리적인 분이시고 그 예. 이후에 이제 법원이나 재검표에 있는 각종 증거들을 보면서 분노하셨거든요. 예.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피력을 하시고 실제로 또 이전에 박원순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산 조작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했기 때문에 또뭐좀 섭외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좀 세팅된 변호사님들이 나름 그 지금까지 어떤 이런 평범한 변호사님들이 아니라 또 싸울 때는 싸울 줄 아는 변호사님들이고 뭐 그렇다고 막 나가는 그런 변호사님들이 아니라 아주 경력도 있고 인품도 훌륭하시면서 정말 싸울 때는 제대로 싸우는 그런 변호사님들이 많이 출전을 하니까요. 예.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도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재현 대법관이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끝까지 싸워가지고 당연히 그 가져야 할그 우리의 권리 권한을 가진 채 박주현 변호사님 부정선거 인정을 말씀을 좀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는데 사실 그참 중요한 지적을 하셨네요. 박주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가운데. 이제 박 변호사님하고 저하고는 연배가 차이가 나니까 사적인 장소에서는 그 연장자 예우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법정 전쟁은 코트 배틀이라는 것은 지금 변호사분들이 개개인이 그냥 뭐 나이가 어떻고 좀 이렇게 경력이 그분들에게 떨어지고 이런 것 차원이 아니고 지금 참정권을 박탈당했다가 아우성을 치는 국민들의 에이전트 대리인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국민 대리인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대법관 따위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맞습니다.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대법관 따위거든요. 대법관이 법정 세계에서는 가장 최고 정점이지만 그런 사적인 장소에서 그냥 일반 민사 사건을 담당하실 때는 그렇게 위계질서가 명확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지금 대리인이라는 것은 국민을 그냥 대표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법리적으로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눅이 들거나 무슨 경력 때문에 어떻게 하거나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거는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이좀 동료 변호사분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잘 하시겠지만 한번 이렇게 그 준비 모임이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오늘 말씀하신 거 우리가 이게 그냥 사적인 무슨 뭐 민사소송이 아니고 이 국민들의 위임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싸우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때 국회의원들이
이 모욕극을 주거나 그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크게 그냥 나무라지 않습니까? 그게 국회의원 개인이 아니고 국민을 나무라는 거지 않습니까? 국민을 네네. 엿으로 보는 거니까. 네, 그런데 맞습니다. 분명히 양산을에서는 조재현이란 사람이 한 일이 뭔고 하니까 대법관이란 지위와 연장자를 이용해가지고 국민을 졸로 본 거란 말이야, 졸로. 그게 사람들이 그럼 사람들은 직접 가서 그냥 법정에 싸울 수가 없으니까 왜 그냥 우리 팀이 저렇게 못 싸우냐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 아니, 저는 뭐, 부분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사님. 예. 저도 지금 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박사님도 대부분의 그 방송을 여기에 할애할 정도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진짜 생계를 두고 거리로 뛰쳐나오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러는 이유가 이게 그냥 일반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우리 국민의 주권, 우리의 생명, 우리의 전 재산과 같은 이런 부분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소송에 임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법관이 이러한 우리의 절박함을 모르면은 그거는 정말 대법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부끄럽다고 해서 당장 사퇴하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정치인들이 뭐 잘못하면은 사퇴 압박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예. 대법관도 임기가 6년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만약에 국민의 주권을 그딴 식으로 무시하는 재판 진행을 하면 그게 대법관입니까? 예. 법조인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 못 벗어야죠. 그게 저는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주현 변호사님 그 말씀 가운데 사실 저는 뭐 이번 사건을 바라볼 때 국가가 백척관두에 섰다는 그런 심정을 갖고 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이것을 못 밝히게 되면은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하다. 무슨 대선 후보들은 다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무슨 전무가 밝혀지겠다. 꿈 깨라 이야기지. 이제는 절대 그냥 정권교체를 못한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참관인들도 선택된 참관인들이 들어가서 두 눈을 그냥 부라리고 그냥 뭘 찾아야 될 것이고 변호사들도 그런 종류 사람이란 게 일을 할때 무슨 절박함이 있으나 절실함이 있어야 뭘 일을 해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 그냥 저 코트에서는 좀 문제가 있더라도 100개 정도 남았으니까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래가 편판이 그냥 깨지지 않습니까? 네, 아이 그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 이번이 부정 선거를 밝히는 정말 뭐 최고 전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고요. 그 이제 9월 달에는 재검표가 또 없고 8월 말에 이제 뭐 이제 마지막 재검표죠. 마지막 재검표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이제 임할 생각이고요. 이 지금 여기 임하는 변호사님들도 다뭐뭐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 밝혀야 지금 나라가 산다라는 겁니다. 지금 솔직히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이슈가 언론중재법, 그뭐 이른바 언론재갈법으로 불리는 법의 통과 여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실 지금 180석이라는 게 가짜 의석이란 말이에요. 예. 저런 부정선거로 당선된 세력들이 뭐그 언론재갈법 정도 통과시키는 게 일이겠습니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부정선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고 계속 곁가지를 건드리다 보니까 계속 저들의 그뭐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의회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들 보는 거 아닙니까? 예.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부정선거거든요. 이 부정선거를 밝히지 못하면 뭐 언론재갈법이 아니라 나중에는 진짜 뭐 북한식으로 해가지고 뭐 오가작동법을 한다든지 뭐 어떤 식으로 해서 국민의 인권을 탄압할 겁니다. 오늘 탈레반을 보니까 그 금고를 전부 다 개인 금고를 다 없애버렸더라고요. 개인 계좌를 전부 다 없애버렸던데 그런 식의 법도 만들 수가 있는 게 지금 부정선거로 당선된 현재의 저 21대 국회입니다. 그거를 뭐 우리 공병호 시청자 TV 방송 그 시청자 여러분 당연히 아시겠지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본질은 부정선거입니다. 이 부정선거를 뿌리 뽑지 못하면 대한민국 뭐 미래도 없고 진짜 절망만 가득할 겁니다. 지금 많이 왔기 때문에 이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더 받아가지고 이 잘못된 부정선거 세력도 뿌리 뽑아야 됩니다. 다행히 장기표 그 위원도
이제 참전을 선언을 하셨고, 한번 많은 사람들이 참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한변도 좀그그 약간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직도 소극적인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부정선거 첫 결 후에 빨리 탑승하세요. 더 늦으면 안 됩니다라고 제가 어제 글을 올렸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부정선거 첫 결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고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진짜 우리의 생명, 뭔가 마음을 다 바쳐서라도 이거를 엎어야 우리의 다음이 있다. 그리고 우리 자식의 미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박준